장재원이가 윤석열 집에 갔다가 바로 김건희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바로 윤석열 윤핵관 된 거 아세요? 야 장재원 넌 정말 그 자료를 달락해서 보내줬는데 기록이 없다고? 그 어디서 뻔뻔한 수 없냐 그렇게? 어? 그 엄청난 김건희 윤석열 장모 죄를 뻔히 알면서 그것이 확인해보니까 없더라. 야 이놈아 윤석열 대선 한참 때 윤석열을 만났더니 뭐 셀파 신고 가서 뭘 사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집에서 하룻밤 잤다는 그런 식으로 기사하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주었는데 뭐 확인해보니까 없어? 야 넉살도 전혀 이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김건희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은 남자는 뭐 이명숙이에 딱 하나야. 매달 1억씩 준다 해도 안 넘어가는 거는 대한민국 하나인데 내일아! 지금 저 장재원이 있죠? 네. 정 회장님 갔다 이렇게 흔들고 요즘에 장재원이 한 거. 장재원이가 윤석열 집에 갔다가 바로 김건희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바로 윤석열 윤핵관 된 거 아세요? 안 그래도요. 네. 그 얘기 좀 합시다. 네.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에서 고발해갖고 수사하는 그 서초경찰서 전화가 왔는데요. 네. 장재원이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냐 이런 내용으로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장재원이는 또 어느 기사에 국정감사 할 때는 윤석열한테 그 공방을 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별것이 없더라. 청문회 때 그래갖고 그 지 녹취록을 속기록을 해서 기사에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뭐라고 했더냐면 예. 증거가 없어서 더 들이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봐요 그러면. 예. 야 장재원 너 정말 너 야 정미경 그 당시에 부총재 통해서 뉴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달락해서 보내줬는데 기록이 없다고? 그 어디서 뻔뻔한 수 없냐 그렇게. 어? 이것도 원래요 장재원 2018년도에도 장재원을 직접 준 게 아니고 TV조선에서 이걸 취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TV조선에 엄성섭이하고 TV조선 스튜디오 가서 한 2시간 인터뷰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처럼. 그리고 장재원을 주워가지고 장재원이가 전날까지 봤냐 안 봤냐 옥신각신 했어요. 하다가 그날 터트렸는데 그 전날 또 이게 신동아에도 이 기사가 오늘 가져온다고 하다가 다음에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장재원이가 뻔뻔스럽게 지금 뭐 그 다음에 2019년도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딱 지차례가 오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 장모를 좀 공격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다. 그렇게 녹취록에 있어요. 그게. 아니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 그러니까 녹취록 기사 난 거 보면 없다가 아니라 네.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네. 확실히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네. 말을 안 했다 이 정도라니까요. 그날 제가, 아니고. 그날 제가 들은 것은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더 털을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놈이. 뭔 증거 더 해보려고 했더니 없더라. 오늘은 나 아, 이 새끼 그럼 나쁜 놈 아니야. 윤석열 장모가 엊그저께 구속됐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걸 지금 부끄럽게 그걸 어디다 들이밀어 이 핵심은 새끼야. 핵심은 그거예요. 예. 이 새끼야 지금 네가 증거가 없어서 들이밀지 못했다는데 장재원 이 새끼야. 아니 지금 오늘도 뭐 장모를 사기죄로 네. 고발을 했잖아요. 그 당시는 허위사실 이제 공문서 위조만 가지고 1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 대표님. 네. 그 얘기는 뒤로 빼고 네. 그 얘기는 내가 오늘 기자회견문까지 갔으니까 그건 뒤로 빼고 장재원 얘기만 하자고요. 네. 그런데 장재원 얘기. 그때 내가 확실히 기억을 난 장재원한테 무척 기대를 했거든요. 네. 한번 해줄 줄 알고 기대할 놈한테 기대를 해야지 했는데 이놈이 딱 마이크 잡더니 아 좀 저기 총장 후보 장모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사건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누구 얘기했냐 변창훈이 이재수 죽은 거 있죠. 네. 아 눈물 비슷하게 흘리면서 네. 이게 죽어가게 했냐 그런 식으로 수사했냐 이렇게 한 놈이에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장재원이는 이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가 정말로 저들이 말하는 대로 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니까 이제 장재원이는 대국민 석고 대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방송도 했지만 이놈이 거두 그 우리 내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윤석열 대선 한참 때 총장 윤석열을 만났더니 뭐 셀파 신고 가서 뭘 사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집에서 하룻밤 잤다는 그런 식으로 기사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그 당시에 얼마나 저 김건희 줄리한테 그냥 가련 애교를 떨면서 장재원을 좋은 말로 설득. 그냥 우리 하기 싶은 얘기하면 얼마나 꼬셔댔길래 그 엄청난 김건희 윤석열 장모의 죄를 뻔히 알면서 그것이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너 저기 너 비서들한테 물어봐라. 저 너 속기록 좀 별도로 빼달라고 내가 했고 어?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주었는데 뭐 확인해 보니까 없어? 야 넉살도 전혀 이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김건희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은 남자는 이명수 기자하고 안혜호 기자는 그 당시에 김건희하고 맞상대를 안 했는데 꼬심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명수 기자 딱 하나야. 정대택 회장님도 김건희하고 직접 대화는 안 해봤고 왜 대화를 안 했어? 딱 한 번 만날 뿐이 더 했어요. 그리고 안혜호 기장도 술자석에서 시중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김건희 상대를 안고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꼬시려고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안혜호 느껴집시다. 그래서 딱 하나야. 이명수 기자 매달 1억씩 준다 해도 안 넘어가는 거는 대한민국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김종인도 줄리가 전화해가지고 꼬셔 넘어갔지 얼마나 많은 줄리는 조선일보 방상훈이 네. 중앙일보 홍석현이 그거 윤석열이 만난 게 줄리가 그렇게 선을 대가지고 만났다는 기사도 나온 일이 있어요. 아무튼 줄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지. 윤석열이 자격 있어 대통령이 든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알코올 중독성 치매가 심해가지고 방명록 하나도 컨닝을 해야 쓸 정도로 지금 그러고 지금 오송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런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부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장어를 불끈 쥐고 힘 있는 거 마냥 장어 들고 이러고 있고 말이야. 이거 정말 국민 감정을 거슬리는데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 이거야.